이 부위에 자극을 주자마자 쥐는 전혀 관심 없던 물건을 갖기 위해 매우 애를 씁니다. 최근 카이스트 연구팀에서는 쥐 실험을 통해 뇌에 일명 지름신 회로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실험 전 쥐는 먹이 외의 물건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연구팀이 인위적으로 레이저를 통해 지름신 회로로 알려진 MPA 신경 회로를 자극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위에 자극을 주자마자 쥐는 전혀 관심 없던 물건을 갖기 위해 매우 애를 씁니다. 뇌에서 어떤 시상하부의 그 일부 세포가 그런 물건에 대한 호기심과 집착을 조절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경회로가 사람한테도 있기 때문에 비슷한 기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도 지름신회로라 불리는 이 MPA 신경회로가 있어서 관심이 있는 물건을 보면 사고 싶어지는 것이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짠돌이들은 왜 돈을 안 쓰는 걸까요? 유혹을 이겨내는 탁월한 능력이라도 있다는 걸까요? 150명 주부들을 대상으로 절약 척도를 측정. 짠순이 집단과 아닌 집단으로 나눈 후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실험 내용은 비밀로 한 후 한 곳에 모인 12명의 주부들에게 절약 방식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전기 콘센트는 쓰지 않을 때 항상 꺼둔다. 계획을 짜요. 머릿속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대중교통 버스 타고 가서 환승을 해가지고 4번까지 탈 수 있게. 인터뷰가 끝난 후 실험단에게 출연료 5만 원을 선지급합니다. 5만 원짜리를 가져가실 건지 만 원짜리 5장을 가져가실 건지 결정하시면 돼요. 5만 원권을 선택한 주부들 대부분은 짠순이 집단에 속했고 만 원권을 선택한 주부들 대부분은 짠순이가 아닌 집단에 속해 있었는데요. 경론님 어떤 거 고르셨어요? 5만 원짜리요. 잔돈이 있으면은 잘 쓰는데 큰 돈은 잘 흘지도 않고. 고액권인 경우에는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충동 구매 같은 거 좀 자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돈이라는 거가 짠돌이들의 의식에는 소비의 개념이 아니고 저축의 개념이다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더 내가 쓰지 않는 방향에 사고를 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돈 대신에 내가 가질 수 있는 물건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거기에 더 맞춰져 있는 거죠. 하지만 공돈 5만 원이 갑자기 생겼다면 누구든 돈을 쓰게 되지 않을까요? 주부들이 몹시 구입하고 싶어 한다는 물품만 골라 반값 할인을 한다며 공돈을 쓰도록 유도해봤습니다. 짠순이가 아닌 집단의 소비 본능은 즉시 꿈틀댑니다. 나 진짜 이 세트를 이렇게 살까 봐. 선생님 우리 집에 여기 TV 옆에 텅 비었잖아. 이거 3만 원도 안 된대요. 오늘도 땡이잖아. 촬영할 때만일 수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짠순이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바람잡이들이 공들여 물건을 사야 한다고 총공세를 펼쳤지만 금세 매장을 빠져나갑니다. 일단 이 장소가 내 계획에 없는 곳이고 내가 이곳에다가 지출할 거를 평소 때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접시나 뭐 컵이나 그런 건 다 대체할 수 있는 조금 후자써도 우리 집에 다 있어요. 흔들이 같은 경우는 그러한 유혹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억제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정말 이 뭔가 필요해서 가고 또 그것만 눈에 보이게 되고 결국 나를 유혹하는 필요 없는 방해 자극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발달이 되는 거죠. 시상하부에 있는 그런 본능들이 잘 조절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기능들을 합니다. 대뇌피질들이. 대뇌피질과 이런 시상하부의 이런 상호작용이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또한 때로는 절약을 하고 하는데 그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